네, 안녕하세요. 시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지가 부른 보트라는 노래 튜토리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작업들로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간단한 튜토리얼이라도 좀 많은 곡들을 올려드리려고 전곡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주요 비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보트 곡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코드가 보시면 D 메이저 9, 그리고 C 샵 마이너 9, E 마이너 9, 그리고 D 그리고 C 샵 마이너 9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는 이런 구간이 있어요. 자, 피아노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룹이 반복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로 찍은 프로젝트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똑같잖아요. 이 색깔은 이제 강약을 나타내는 건데 강약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전체 선택, 커맨드 A 누르신 다음에 기능 들어가셔서 미디 트랜스폼에서 휴머나이즈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작업만을 클릭하시면 뭐가 조금씩 바뀌죠? 제가 누를 때마다 조금씩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정확하지 않게 일부러 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줄수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퀀타이즈 된 원래 그냥 마우스로 찍은 느낌이 더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 이제 피아노 탑노트가 들어가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요건 이제 코러스 부분이에요. 코러스는 이제 8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템포는 이제 70입니다. 자, 피아노 탑노트가 이 노래의 굉장히 매력 포인트죠. 요 라인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조지나 크러쉬, 뭐 딘이나 요런 아티스트들, 요즘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이제 네 마디 룹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그네 마디 안에 굉장히 잘 짜여진 멜로디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좋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B 음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드럼입니다. 드럼을 한번 볼게요.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한 비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강약이 얘도 이제 마우스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강약이 지금 강박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약박에는 이렇게 벨로시티가 82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뭐 강강강강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약강 약강 이렇게 순서를 강약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을 잘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서 곡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16분음표로 누둑 칠 때는 지금 강약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강강 이렇게 갔는데 실제 그 드러머들이 이렇게 치는 걸 보면은 16분음표 같은 경우에 앞에가 살짝 약해요. 이런 식으로. 두둑, 두둑,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뒷박이 훨씬 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드럼을 흉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실제 드럼 느낌이 나죠. 비교해 볼게요. 이 뒷부분에,
뚜뚜 이렇게 한 거랑 뚜뚜 이렇게 뒷박에 강조가 있는 거는 뉘앙스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안 들리실 텐데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드럼하고 같이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지금 막 섞여 있죠? 지금 이 녹색들이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킥이라고 써 있는 라인, 아, 킥이라고 써 있는 요 신호들이 이제 드럼 킥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가요? 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죠? 킥이랑 베이스랑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 빼고요. 그래서 베이스도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는만 이렇게 킥 패턴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첫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쭉 진행이 되죠. 이게 이제 훅 패턴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스 쪽에 보시면은, 벌스는 지금 피아노를 살짝 좀 먹먹하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쉐이커가 이제 드럼을 대신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난 나게 필요해. 이제 피아노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식으로 약간 거친 하이햇 소리가 16분 음표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친 것처럼 강약을 좀 조절해 주는데, 첫 번째 그 강박에만 조금 세게 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치는 것처럼 츠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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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주를 해준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원곡 들어보시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트로 부분 들어보시면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해놨죠. 자, 오토메이션을 안 하고 들어보면은 기본 룹이죠. 드럼하고 피아노만 따로 빼서 지금 바운스 인 플레이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이 친구를 이제 EQ를 통해서 하이를 완전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노브를 이용을 해서 오토메이션을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노래에서도 처음 부분은 거의 소리가 안 들리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조지의 보트라는 노래 튜토리얼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풀 버전을 만든 다음에 강의를 찍게 되면은 현재 작업량이 많아서 그렇게는 제가 업로드를 못 해드리지만 이렇게 주요 부분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좋은 컨텐츠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홍대에서 또 개인 레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온라인 클래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siuk.com에 들어가시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컨텐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P부터 한번 볼게요. EP는 일렉트릭 피아노의 약자죠. EP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인트로 부분에는 이런 약간 레트로한 EP를 써봤고, 벌스 부분에는 기본 로즈 피아노죠. 그래서 인트로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벌스 부분부터는 이렇게 이제 코드 느낌으로 코드를 간단하게 쳐주는 느낌으로 이제 연주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처음부터 나오진 않고요. 뒷부분에 벌스 부분부터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인트로 부분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긴 하는데요. 베이스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세션 베이스 느낌인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럼인데요. 드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코러스 부분 볼게요. 드럼은 코러스 부분에 이제 솔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90년대 많이 유행했던 그런 사운드인 걸알 수가 있죠. 인트로 부분에는 이제 무그 같은 소리가 하나가 있죠. 한번 풀세션으로 들어보면 여기서 리드로 이제 쓰였는데요. 이렇게 리드 멜로디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클린 기타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기타는 실제로 치는 게 확실히 좋기는 한데 일단 카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악기로 한번 해봤고요. 이 기타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뮤트 기타가 코러스 부분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카피를 해줬어요. 들어보시면 풀세션으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죠. 스클린 기타랑 기타만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빈 부분을 메꿔주는 듯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FX인데 FX는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게 그 트럼본 소리로 제가 만들어봤는데 오토메이션 걸어서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소리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트럼본으로 만들어봤고요. 도입부에 이렇게 우왕 하고 사라지는 이런 느낌을 FX를 트럼본으로 만들어 봤고요. 뒷부분에 심벌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와 보시면 세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uk입니다. 오늘은 조지의 Let's Go Picnic이라는 노래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노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카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드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드럼 보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찍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드럼 같은 경우에 아주 정박으로 떨어지지가 않죠. 지금 들어보시면은 살짝 스네어랑 그 다음에 약박 하이햇이 조금 뒤로 가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레이백이라고 하는데요. 끝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DMD를 불러와서 스플라이스에서 하나씩 찾아서 이제 심어준 소스들이고요. 키, 스네어, 하이햇, 두 번째 하이햇, 얘는 이제 오픈 하이햇이죠.
그다음에 탐이 중간에 있어서 하이 탐, 미들 탐, 로우 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먹먹하지만 좀 느낌 있는 소스들을 이렇게 골라봤어요. 약간 좀 로파이하죠? 하이가 많이 깎여있는 사운드들이고요. 이 노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의 강약의 경우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약강, 약강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이 됩니다. 들어보시면 약간 하이햇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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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게 아니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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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약간 8분음표 셔플 리듬처럼 이렇게 뒤로 살짝씩 레이백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시퀀싱 하실 때도 보시면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퀀타이즈를 안 해줬고요. 살짝 이제 뒤로 밀거나 앞으로 당기는 등의 요런 시퀀싱을 해줬습니다. 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좀 속도감이 있는 노래의 경우엔 킥을 좀 앞으로 두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뒷부분 한번 볼게요. 뒷부분에 이제 벌스 구간에 여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죠. 강약 강약 이렇게 하이햇이 약강 약강에서 강약 강약으로 돌아옵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제 앞에 강조가 되는 경우 압박에 이런 느낌이고요. 뒤에 강조가 되는 경우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차차차차 이건지 아니면 차차차차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강약에 따라서도 느낌의 이제 완급 조절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유심히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분석이 될수 있을 거예요. 브릿지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브릿지 부분은 또 강약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서 리듬이 바뀌죠. 두둑, 두빠, 이런 식으로 리듬이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스탑타임, 따쿵, 따쿠뚱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필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내 곡에 조금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요런, 이제, 한 3, 4개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드럼이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요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게 코드가 이제 요렇게 되고요. F-9, A플랫 메이저 오브 B플랫. B플랫이면은 이제 B플랫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E플랫 메이저 9, C메이저 9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는 F, B플랫, E플랫, C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겠죠. 들어가서 보면 F, B플랫, E플랫, C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요. 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안에 있는 베이스 중에 핑거스타일 베이스, 그냥 기본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찍었어요. 최대한 이제 로직 안에 있는 악기를 이용을 해서 찍어봤고요. 요 이제 주 멜로디가 카피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드를 알고 첫음을 먼저 카피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쉽게 이제 카피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코드 톤으로 많이 잡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F를 누르고 그다음 한 옥타브 위에 F를 누르면서 이제 패턴이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1번, 뭐 8번음, 그다음 7번음, 9번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패턴을 하나 잡고요. 고른 패턴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얘네는 뭔가요? 이렇게 짧게 친 애들.
요런 거 이제 고스트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이상하죠? 얘를 딱 넣게 되면 그래도 좀 뭔가 느낌이 생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그 박자를 이 타격음을 가지고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을 낸다기보다도 고스트노트는 살짝 그, 난 지금 내 그루브는 지금 여기쯤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악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드럼의 하이햇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넣어주면은 그루브가 훨씬 더잘 살게 되죠. 지금 뭐 베이스가 그렇게 좋은 사운드는 아닌데요. 지금 사운드 메이킹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럼에도 이제 라인이 좋으니까 그럴듯하죠. 나쁘지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라인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인즉슨 네 마디만 잘 카피를 해주시면 곡이 완성도 있게 카피가 된다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디사이저 코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로직 기본 악기 중에 보시면은 멀티 샘플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뭐를 샘플을 섞지 않고 그냥 기본 샘플러를 딱 불러오시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이걸 사인파형이라고 하고요. 이 사인파형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 모듈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마스터 키보드 맨 왼쪽에 보면 피치밴드하고 모듈레이션 조절하는 이제 휠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모듈레이션을 올리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 신디사이저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비브라토가 발생합니다. 비브라토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아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듈레이션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바이브레이션 70%로 해놓고 코드를 이제 찍어준 거죠. 그렇듯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샘플러 원래 사인파형 소리는 사실은 이 소리예요. 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EQ를 걸어서 컷오프를 이렇게 심하게 해줬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혹시 이 수업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좀 황당하긴 할 텐데 이렇게 소리를 일부러 왜곡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EQ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울림이 좀 심한 것 같아서 로직 기본 그 리버브인 스페이스 디자이너를 걸어줬어요. 웬만 살짝 조절을 해줬고요. 웜 홀이라는 프리세팅을 이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떨리면서 기분 좋게 따뜻한 사인파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보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보시면 이제 패드랑 스트링 사운드가 있는데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게끔 약간 뒤에 깔아주는 배경음 같은 느낌으로 넣었고요. 패드는 ES2를 이용한 여기 프리세팅을 이용했는데 아날로그 혼이라는 그 브라스 사운드 꽝 하는 거를 이제 기존의 신디사이저에다가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그러면 들어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이 노래는 정리가 될것 같고, 밑에 보시면 리버스 크래쉬 심벌이랑 심벌 소리 들어보시면 계속 넘어가겠죠. 가사랑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너에게 싶어 오늘같아 Let's go picnic 내일 이제는 Let's go picnic 식으로 이제 조지의 목소리랑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중간에 보시면은 원곡에 약간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들어보시면 제가 요 친구를 넣었는데 워터 드랍이라는 들리시죠? 약간 얘만 딱 들어보면은 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는 소스를 하나를 이제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조지의 Let's Go Picnic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사이트 siok.com에서 온라인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홍대에서 오프라인 레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상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먼저 이제 코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드는 일렉 기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렉 기타가 이런 느낌의 일렉 기타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안에 있는 소스 중에 클래식 일렉트릭 피아노를 이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높은 대역을 다 깎아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일렉 기타랑 비슷한 음역대를 한번 흉내를 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아이조톱에서 나온 이제 바이닐이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서요. 약간 소리가 조금 왜곡되게끔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코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사이사이 이제 기타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 위에 이제 간단한 EP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용을 해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제 EP 라인은 이제 드리븐 울리, 울리타이저인 것 같죠? 드리븐 울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티지 일렉트릭 피아노 안에 익스퍼리멘탈 안에 있는 드리븐 울리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보면 이 소스 역시 이제 바이닐 이용을 해서 소리를 약간 왜곡시켜서 음정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높은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높은 음역대를 깎아서 좀 로우파이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리드인데요. 리드는 이제 멀티 샘플러 안에 있는 이제 리드를 이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게 되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요. 멀티샘플러에 이제 높은 음역대를 역시 이제 낮춰서 다른 소스 들어가고 잘 묻게끔 만들었고, 스페이스 디자이너 그 윗부분 간단하게 걸어줬고요. 이렇게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썬 베이스, 기본 베이스죠. 썬 베이스 이용을 했고요. 베이스 보시면은 이제 1번은 위주로 또 연주를 해줬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핸드를 이렇게 만져서 이용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럼 사운드인데요. 드럼에서 나오는 이제 하이햇과 같이 나오는 이제 이 금속성 소리가 사운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 트라이앵글 뮤트 소리로 이제 이용을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DMD 이용을 했습니다. 소리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킥. 그리고 스네어. 하이햇. 그 트라이앵글 뮤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소스를 이용을 했고요. 리듬 자체는 단순한데 사이사이에 조금 이렇게 금속성의 소리가 몇 번씩 쪼개지면서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목소리까지 더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든 어디라도 No matter what 상관없어 아주 잠깐이라도 No matter what 상관없어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woop.com에 들어와 보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 deep to reach my time. Piano 먼저 한번 볼게요. Piano 같은 경우에는 좀 레트로한 사운드를 이용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쳐봤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일렉트릭 피아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만 탑노트를 이렇게 쳐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럼입니다. 드럼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킥이랑 그 다음에 스네어 클랩이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위에 16분음표로 여러 가지 악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콩가라든지 뭐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면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인데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슬라이드 베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트랙을 두 개로 구성을 했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슬랩 주법이라고 해서 베이스를 이제 때리거나 뭐 손가락으로 튕기는 뭐 이런 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렉 기타입니다. 일렉 기타는 잘 들리진 않는데 뒤에 이렇게 뮤트 기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구현을 해봤고요.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까지 더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의 사이트 siuk.com에 들어와 보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